방부제가 뭔지 아세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 예? 파라벤. 아, 똑똑합니다. 네. 파라벤. 파라벤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네. 제가 약간 메틸 파라벤이 조금 싫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모든 파라벤이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싸고 방부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제품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파라벤의 흡수가 몸에서 많이 되게 되면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켜서 유방암의 위험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파라벤에 대해서 굉장히 각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파라벤 없는 화장품을 쓰는 게 좋긴 한데 그러면 다른 방부제들도 사실 안전하진 않아요. 네. 어떤 게 있냐면 페녹시에탄올, 트리에탄올 아민, 뭐 BTA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방부제의 성분인데 이런 것들조차도 파라벤과 다른 이제 부작용이긴 하지만 뭐 염증이라든지 점막의 자극이라든지 심지어 탈모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방부제 성분을 잘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방부제 뭐 하나라도 들어있는 화장품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굉장히 필요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방부제가 없으면 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천연 화장품 만들면 그 3일 정도 쓰면 버려야 합니다. 이게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유통되는 화장품에는 어떤 식으로든 방부제가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최대한 천연 방부제를 쓴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방부제 중에도 이제 나한테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부제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이 좋은 화장품의 조건일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약산성 화장품을 사용해라. 이건 뭔 얘기예요? 약산성 화장품? 사실 우리의 건강한 피부는 pH 수치가 한 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이어야 가장 건강한 피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약산성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 피부의 장벽들이 다 깨지고 무너져서 쉽게 피부가 자극이 되고 밖에서 세균이나 먼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염증 유발물들이 더 피부 모공 속에 더 쌓이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트러블이 더 잘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약산성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화장 그 피부의 밸런스를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그럼 화장품 사러 가서 약산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주세요. 뭐 그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pH 수치도 적혀있는 화장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꼭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약산성인지 아까 5에서 5.5 사이에 들면 약산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걸 확인을 해주시고 확실히 강한 알칼리성 뭐 세정제나 아니면 화장품을 바르고 나면 갑자기 확 땡기거나 따끔따끔하거나 또 피부에 울긋불긋 바르고 난 다음에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약산성을 바르게 되면 그런 자극들이 거의 나타나지를 않고요. 오히려 바르고 나서 좀 더 이렇게 촉촉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표기 뒷면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